백신사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9년 동안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해온 미국 의회와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과 테러 행위를 감시해온 여러 미국 시민 단체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북한 정권에 의해 테러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중순,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22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미애 씨는 석방되어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원미애는 재판 직후